나 영상 찍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다. 이 보혈 하르방이랑 감귤이랑 말을 탈 겁니다. 지금 비 오고 있대지. 지금 그쳤는데 내일 점심쯤에 또 잡혀 있다네. 네, 마스크 마스크. 오 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이거. 소머리 국밥 이런 걸 먹고 싶은데 편의점은 소머리 국밥이 없으니까 비슷한 걸로. 야 이거 나름 우리 부두가에서 먹는 거 아니냐고. 거의 테슬라 캠핑 모드. 그러니까 지금 캠핑. 어 따뜻하다. 퀸 메리가 있고 퀸 제누비아가 있는데 우리 제누비아 타고 가는 거면 신식 배라. 안에 가면 거의 타이타닉. 야 이진영 너 큰 배 처음 타보는 거 알고 하니? 아 그 하마터면 신발 벗고 탈 거였잖아. 나도 저번에 제주갈 때 처음 타봤어. 아까 숙소에 들어갔는데 공기가 너무 탁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맥주를 먹고 있어요. 하는 수 없이. 진짜 공기가 안 좋아해. 나도 어. 공기가 너무 탁해가지고. 있으면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랬어요. 내일 아침에 바로 라이딩을 해야 되니까. 오늘은 배에 사람들이 다 찬 날이 아니래. 그래서 이 공간을 줬어요 우리한테. 아 지금 5시 30분이고요 네, 이진영은 잘 잤다고 엄청 좋아하고요. 네, 사연을 하고 나는 잠을 잘 못 자가지고 피곤해 죽고요. 저 사람이 어, 저를 잘 자. 이 얘기하다가 10초 만에 코골았어. 뭐 타 있으면 돼? 어, 어 타 있으면 돼. 시동 걸지 말고. 여기 유명하다고 합니다. 여기가 후진. 원래 그 참 줄 서는 맛집. 그 항상 건너편이나 옆집에 똑같은 걸 파는 식당 있지 않습니까? 저는 줄 서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. 예, 여기서 먹겠습니다. 야, 비주얼은 그렇게 막 훌륭하진 않던 느낌이. 갈색이네, 그냥? 고사리가 약간 잘게 다졌다 해야 되나? 찢었다 해야 되나? 맛있죠? 고사리 별로 안 느껴진다. 고사리 어디 좋지, 근데? 정신건강. 아, 정신건강을 좀 먹어. 등유 얼마예요? 어때? 아니지.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말해. 그래 등유 얼마예요? 등유 얼마예요? 아닌데 뒤에 좀 높여야 되는데. 등유 얼마예요? 어 저 오 괜찮아. 어 괜찮아? 했던 거 중에 가장 베스트. 어 그래? 어 씨 나 서울 사람 다 됐는데? 제일 서울 사람 됐어. 잘했다고 챙겨받은 지금. 야 니가 오면 비가 어떻게 해? 어떡하죠?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? 아이들 운동하고 자전거 타고 같이 어울리면서 어? 웃어 웃어! 좋은 말 하고 있으니까 그래 아이 좋아 그래 아이 좋아 그래 감사합니다. 야 우리 그 가위질 하는데 힘들었다. 야 이거 진짜 8시간 걸렸어. 어, 이 은근히 이거 비옷을 즐긴다니까 이거. 아 그럼요. 아, 따라오면 돼. 예 바이 해피 그리 타이. 지금 뒤에 꼬맹이 세 명 있거든. 인사. 안녕하세요. 어, 세 명. 세... 안녕하세요. 오빠들 빨리. 여기 하드 테리는 버벅거릴 건데. 샵 사장님이 좀 해나 뽑고 들고 일하고 있다. 고생 많습니다. 야 씨. 예.
포르샵에 뽀뽀 없어요? 장 뽀뽀? 엄마 겁나 많은데 필요할 때는 없지 원래. 그럼 그래, 항상 챙겨 오는데 뭐 아니지. 도민식 손 씻기 나도. 야 그래 재밌게 타고 온나. 오 오 나이스 나이스. 야! 아, 막힌다! 아, 막힌다! 아!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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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훌륭하다! 엄마 오리를 따라가는 육녀의 같기도 하네요. 어? 앞에 막 넘어지고 어, 앞에 또 정체가 생겼죠? 예. 또 하드테일 하자마자 이런 오를 엄청나게 타게 될 줄은 상상은 못했다 이 말이야. 괜찮아? 또 뭐야? 어. 수영 그만. 너무 무서워. 아니야 그냥 지원자 다 빠질라 그랬어. 아우 옷 보니까 타기 싫다야. 우와 자빠진 사람이 한 명 있거든요. 누구야? 한번 소감 인터뷰. 자빠지셨는데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? 왜 자빠졌어? 미끄러워져서. 야 지장이 밑에 있어봐. 아. 올마드텔 소감이 어때? 심지어 제주에서 가장 상극인 코스를 달렸다. 아 생각보다 아주 좋습니다. 네, 재밌었어? 또 압박해야 멀렛이라 그런지 돌파력이 괜찮기만 하면은 다리는 거들 뿐. 뭔가 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자전거랑 옷 상태 보니까 이걸 꼭 타야 되나 싶기도 하고. 나무뿌리 좀 많은 거 부끄럽다며. 이야 나무뿌리 이 사람 어디로 타는 것인가?